달송아, 저것 봐. 순이파와 시아파가 화해했대. 와, 그래? 화해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 그런데 순이파와 시아파가 뭐야? 둘 다 중동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라 이름은 아니지? 그동안 왜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 순이파와 시아파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종파는 같은 신을 믿지만 생각이 달라 갈라진 갈래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 종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새 지도자를 뽑아야 했는데요. 이때부터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더 이상의 예언자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로들 중에서 한 명을 지도자로 선출하자고 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순이파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혈통이 계속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이 시아파입니다. 양쪽의 팽팽한 대결 끝에 결국 순이파가 주도권을 잡아 칼리파란 이름의 지도자를 뽑는 칼리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 칼리파는 시아파가 지지하는 무함마드 혈통의 알리였는데요. 반대파와의 치열한 싸움 끝에 알리는 암살되고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도 반대파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순이파와 시아파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순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순하는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무함마드의 친구였던 초대 칼리파 아부바크르 아시디크가 정당한 후계자라고 생각하며 이슬람의 정통파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역사에서 순이파가 세운 칼리파는 오래도록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이파 전체를 통치하는 칼리파는 없고 이슬람 최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이파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아는 알리의 추종자란 뜻인데요.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 이븐 아비탈리브를 정통 후계자로 모시고 이들의 후손이 대대로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순이파보다는 훨씬 적지만 시아파 신자 대부분이 이슬람교의 발원지인 중동에 모여있기 때문에 순이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아파는 가장 많은 시아파 신자가 있는 이란이 대표국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이파의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인이지만 이란은 페르시아인인 것도 순이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이파와 시아파는 이슬람교의 종파로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 문제를 놓고 분열되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